언제부턴가 이렇게 누렇게 변한 신발소를 하얗게 만드는 방법으로 산화제를 쓰는 게 마치 최고의 방법인 것처럼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심 있어서 관련 영상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얗게 되긴 합니다. 분명 완전히 새 것처럼 되진 않더라도 하지만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산화제 써도 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화제를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하얗게 되긴 합니다. 분명 하지만 산화제 사용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누렇게 변할 거고요. 그리고 신발의 기능도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제가 산화제를 신발에 바르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구독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지 말라고 단언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거든요. 이 산화제가 누렇게 변하는 거, 그러니까 황변에 반응하는 이유는 과산화수소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이걸 사람들이 사용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유행한 시점은 알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 8,90년대 구형 8비트 컴퓨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누렇게 변한 플라스틱에 과산화수소가 반응한다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레트로브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상업화를 시도를 합니다. 이 레트로브라이트라는 사이트는 아직 남아있고요. 거기에는 뭐 발견 과정이나 뭐 제조 방법 그리고 뭐 사용 방법 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몇 번의 수정을 거치긴 하는데 뭐 결과물에 대한 내용의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지금 뭐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레트로브라이트 사이트에서 제품을 발매할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젤 형태로. 그리고 2009년에 관련된 뭐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은 레트로브라이트라는 젤이 발매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젤은 발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만든 사람들조차도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상품화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상품화하지 않은 이유로 드는 게 이 과산화수소, 그러니까 고농도 35나 40%의 과산화수소는 유통이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산화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3에서 한 9% 정도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농도의 그 과산화수소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제품을 안 만들겠다고 그 사이트에 기재해 놨는데 이거는 핑계입니다. 거짓말이고요. 이 사이트에는 제조 방법이 남아있거든요. 몇 번의 수정 과정을 거친 제조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35에서 40%의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10에서 15%로 낮아지고요. 지금은 언제 수정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3에서 12%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유통이 가능한 과산화수소를 가지고도 이 산화제를, 그러니까 젤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결과물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판매되는 많은 산화제들이 레트로브라이트 이 프로세스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 레트로브라이트 이 프로세스는 플라스틱 황변에 최적화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상업화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슷한 산화제를 신발에 바른다? 뭐 당연히 바르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특히 미용실에 사용하는 파마약에 들어있는 산화제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이 레트로브라이트 사이트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파마약에 들어있는 산화제를 가지고 이 플라스틱에 바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첨가물이 플라스틱 표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말라고 아예 써놨습니다. 레트로브라이트는 과산화수소하고 산세계 표백제 그리고 몇 가지 물질을 섞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를 그냥 그 플라스틱에 바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컴퓨터 본체 같은 경우에 이제 두껍고 크니까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방법을 프라모델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플라스틱이 얇고 작잖아요. 그게 이제 부서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에 사용했을 때 우리가 뭐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은 분명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산화수소를 발랐을 때, 그러니까 산화제 발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하얘졌다가 빠르면은 한 달, 뭐 늦어도 몇 개월, 뭐 길게는 뭐 한 1, 2년? 금방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돌아왔을 때가 문제인데 이 황변은 제품 자체, 그러니까 이런 신발에 발랐을 때 이 고무가 문제가 없다면은 이 겉면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겉면에서만 황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노래지진 않습니다. 근데 산화제를 한번 바르고 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라스틱도 부서질 정도의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균열이나 작은 섬 같은 게 생기면은 산소나 자외선이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황변 자체가 깊숙이 안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산화제 사용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황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색상 자체가 굉장히 진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더 제거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이해도가 있으면 진짜 그 산화제, 특히 이 과산화수소, 나이키에서 과산화수소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황변 제거용이 아니고요. 표백이나 소독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딱 30분입니다. 30분 안에 끝내라고 나이키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과산화수소는 오래 담가두면 안 됩니다. 근데 하루, 이틀, 뭐 길게는 며칠 하이질 때까지 발라놓으라고 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신발을 조금 이해한다면은 아실 수 있는데, 이 신발은 고무가 가드 역할을 하거든요. 안쪽에 쿠션 때문에 폼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솔과 어퍼를 접착제로 접착을 하고요. 그리고 실이 사용됐습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표백제에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표백제 같은 경우에 뭐잘 사용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표백제도 잘못 사용하면 실이 금방 망가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래 담가 놓으면 이 실에도 분명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접착제의 접착력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산화제, 이 과산화수소를 신발에 사용했을 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산화수소를 사용해서 한번 하얗게 바꿨다가 다시, 이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누렇게 됐을 때는 훨씬 더 진해집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에 영향 주죠. 그리고 접착력에 영향 주니까 안으로 스며들죠. 안에 스며들면 폼에 영향 주니까 폼 삭아서 부서지죠. 신발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하루 이틀, 뭐 길게는 며칠씩 묻혀놓으라고 하니까 분명 문제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누렇게 변한 신발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나이키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대로만 따라하면 됩니다. 이 황변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황변을 미리 막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황변이 일어났을 때도 어느 정도 해결은 되거든요. 지금 이 신발 같은 경우에 제가 나이키에서 하라는 대로 지금 했거든요. 이쪽만 많이 하얘졌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 것처럼 되진 않더라도 분명 하얘집니다. 이렇게 하얗게 하려면은 먼저 오염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 오염에는 산성 오염하고 알칼리, 그러니까 염기성 오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성 오염은 염기성 세제로 닦으면 되고요. 염기성 오염은 산성 물질로 닦으면 됩니다. 대표적인 염기성 세제는 거품이 나는 것들, 그러니까 치약이나 뭐 주방 세제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산성 세제,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걸로는 뭐 식초나 레몬즙 같은 거 1대1로 희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하고. 먼저 거품이 나는 세제를 활용을 해서 신발을 문질러주면 되는데, 뭐 힘들다 싶으면 그냥 그만하십시오. 오염이 좀 남아있더라도.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고요. 그리고 이제 식초나 레몬즙을 물에 1대1로 희석한 걸 가지고 한번더 닦아줍니다. 이거 역시도 힘들다 싶으면 뭐 오염이 남아있어도 그만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쇼츠를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아직 물로 헹구지 말라 그랬잖아요. 식초나 레몬즙을 물에 1대1로 희석한 경우에는 그걸 그냥 두십시오. 마를 때까지 햇볕에. 충분히 마를 때까지 햇볕에 뒀다가 다시 닦을 건데, 이걸 이렇게 두는 이유는 염기성 오염 물질이 신발 솔을 누렇게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염기성 오염을 충분히 불려서 제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마를 때까지 충분히 두십시오. 그러니까 신발 솔 자체가 누렇게 황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염기성 오염 물질이 묻어서 누렇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기성 오염만 확실하게 제거해도 이렇게 신발이 깨끗해 보이거든요. 제 채널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업 유튜버는 아니거든요. 시간 날때 혼자 촬영하고 혼자 편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좀 짧을 겁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편집하는 게좀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될수 있으면 촬영 자체를 좀 짧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좀 줄이는 편인데, 이렇게 뭐 시간 날때 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뭘 올릴까 그런 고민은 사실 하진 않습니다. 아직 리뷰 안한 신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사는 옷이나 신발 다 리뷰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만한 그런 것들만 리뷰하는데도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기가 좀 늦게, 그러니까 시기에 맞지 않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가끔 스니커즈 관련된 정보 나왔을 때 이제 또 그것도 리뷰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리뷰나 제가 가끔 이제 하는 이제 팁과 관련된 리뷰들은 구독자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는 것들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아는 것들을 리뷰하는 거니까, 뭐 오늘과 같은 리뷰가 자주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 중에 아는 것들은 리뷰를 할 거니까.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가 많아야지 제 영상이 많이 노출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